천부경. 갓골문 천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을 풀어보면, 하늘을 뜻하는 부호, 증거, 증표의 글, 이런 뜻입니다. 하늘을 어떻게 뜻할까요? 하늘, 으뜸으로 시작하는 한반도의 중앙에, 으뜸으로 시작하는 한반도의 중앙의 휴전선. 이 일시, 처음 시작한다는 뜻의 이 시자는, 비로소 시, 시작한다는 뜻은, 이것은, 그림 문자입니다. 이 갓골문은 그림으로다가 그 뜻을 나타내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림 뜻이죠. 이것을 보면 이렇게 가운데 중자가 있고 이렇게 이지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지러져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의 중앙, 현재 지금 휴전선으로다가 분단이 되어 있죠. 그 분단된 곳, 이지러진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주의 무한성의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람이죠. 사람이 이것을 밀어주는, 역사를 미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비읍자는 우주의 무한성을 뜻합니다.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에 이 비읍자가 나옵니다. 중앙의 휴전선에서 우주의 무한성. 이것은 우주가 크기가 끝이 없다. 우주의 무한성에 대해서 나타내는 글입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감 남사오 여운세의 궁궁를이 나오죠. 이렇게 화살표가 있고 궁은 화살표죠. 이렇게 화살표는 방향을 지시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새가 있습니다. 새 날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모형은 교감 남사여고 예언서에서 나오는 이 궁을 뜻하는 것입니다. 궁궁 을을 새가 있죠. 을을 새을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주의 무한성의 그 심벌, 도형,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은 이것이죠. 이 삼각형이 우위로 향하는 것은, 삼각형 화살표가 우위로 향한 것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삼각형이 역삼각형으로, 밑으로 향한 것은 물질. 이 물질은 작아지는 쪽으로 가도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이 도형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인데, 이 무자, 없을 무자. 이것은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무자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가지고 우주의 무한성의 가르침을 이 중앙, 한반도의 중앙 휴전선 이지러진 곳에서 우주의 무한성의 역사를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람 모양이죠. 이렇게 머리가 여기 있고 손으로다가 이 역사를 미는 동작입니다. 모형입니다. 이 비읍은 우주의 무한성 도형을 뜻하는 것이죠.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자르면은 비읍자가 됩니다. 비읍자 모형이 됩니다. 이렇게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자르면은,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비읍자 모형이 되죠. 그래서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렇게 비읍자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비읍자는 우주의 무한성의 역사를 한반도 중앙 휴전선에서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으뜸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으뜸의 역사죠. 그 다음 구절은 석삼극 쪼개 있어. 예, 기 쪼개 있어 자에도 보면은 여기에도 휴전선을 나타내는 이렇게 휴전선이 있고 이지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이지러져 있는 휴전선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휴전선을 쪼개서 쪼개진 38선 휴전선은 현재 지금 휴전선을 경계로 북방 한계선과 남방 한계선이 있죠. 이렇게 세 줄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휴전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휴전선에서 이르는 석삼극, 다할극. 휴전선에서 이렇게 위지러지는 곳에서 말씀의 갈래. 바로 우주의 무한성. 이것도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모형입니다. 이것도 화살표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이죠. 하나는 위로 향하고 하나는 밑으로 향하고. 그래서 이것도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의 역사를 이렇게 우주의 무한성 이것도 없을 무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화살입니다. 화살이 있고 여기 화살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가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무한성의 역사를 다할진짠에도 이렇게 다할진다는 뜻도 여기에 이렇게 화살이 있고 이 역사를 이렇게 역사의 갈래를 민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는 것이죠. 역사를 판문점에서 점을 찍었습니다. 판문점에서 이곳은 그릇인데 그릇 잔입니다. 잔. 성배입니다. 성배. 성배. 이렇게 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그 성배가 없다래죠. 성배는 바로 한반도 휴전선에 초평도가 있습니다. 임진강 안에 초평도 섬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잔처럼 생겼습니다. 이곳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깃들 역사를 펼칠 성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평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역사가 인류 최후의 다하는 구원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의 역사다 해서 근본 문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 근본 문자를 봐도 이렇게 아래로 향한 화살표가 있고, 위로 향한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읍 모양이 세 개가 있죠, 이렇게. 이것은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 육각별. 이것을, 이렇게 이 부분을 보면, 비읍자처럼 생긴다래죠. 이렇게 비읍집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그림 문자입니다.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이 도형을 나타내는 그림 문자입니다. 또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늘 천자, 천자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이렇게 그렸죠. 하늘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입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전자를 이렇게 사람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 뜻은 하늘의 한 사람이 하나의 땅에 하나가 둘의 사람으로 하나의 삼팔에 있다. 이 뜻은 하나가 둘의 사람으로다 됐다는 것은 하늘에서 자신의 DNA를 복제를 해서 자신을 낳은 쌍둥이입니다. 복귀화도에 잘 나와 있죠. 복귀화도를 보면은 이렇게 쌍둥이, 한 줄기 DNA, 이 뱀처럼 꼬인 이 모형은 DNA의 이중 나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줄기 DNA에서 낳은 복제 쌍둥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복귀화도는 바로 복제 쌍둥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신 라엘, 프랑스에서 낳은 라엘이 한 분이고, 동방에서 낳은 신선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복제 쌍둥이로서 하늘에서 모든 종교에선 두 분이 오신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별 무리가 여섯 개가 있죠. 이것은 바로 라엘이 가지고 온이 무한의 심볼 도형, 육각별,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쪽에 고구마처럼 생긴 이별 무리는 바로 아리랑 동산, 한반도 휴전선에 생겨날 구원의 방주, 아리랑 동산 부지를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긴 모형이 같이 닮았죠. 그래서 이 구절은 천부경의 이 구절은 바로 하늘의 두 분을 나타내는 글귀입니다. 그림 문자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한 가지 같은 뜻으로 쌓는 이것은 이 쌓을 적자를 보면 쌓을 적자를 보면은 이것도 무한의 심볼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두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쌓는다는 뜻이죠. 삼각형을 쌓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살표가 아래로 위로 향하는 화살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모형은 같은 뜻을 나타낸다 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 육각 도형으로다가 나온 이 화살표와 여기에 이렇게 아래 위로다가 향한 이 도형 모형의 화살표와 같은 뜻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이다 이런 뜻으로다가 이렇게 연결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만자 이렇게 만자 가운데 만자가 있죠. 이 도형에 이렇게 가운데 만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싸고 만자 이 도형을 나타내는 것이죠. 크기가 끝이 없다는 뜻의 상자로 된 삼각형. 없다는 뜻의 상자. 이 상자로 된 상자를 뜻하는 이 그림 도형도 보면, 이렇게, 상자를 그리고,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생기고, 문자를 그렸는데 이것은 바로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그림 문자입니다. 이것을 요 부분, 요 각개 친요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크게 친 각계는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로써 이렇게 갈대를 쳐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 모형은 바로 이 부분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부분을. 그래서, 예. 이 상자, 이 뜻은 바로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의, 여기 사람이죠, 이것은. 이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삼각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삼각형이다. 그래서, 예, 이렇게 크게 가는, 예, 큰 대자죠. 대삼합 육생칠팔구. 이렇게 크게 가는 삼각형. 바로 이거, 이 석삼자가 삼각형을 뜻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삼각형을 뜻하는, 예, 석삼자입니다. 이 삼각형을, 이렇게, 석삼자를 각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건 삼각형을 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가는 삼각형을 합해서, 이렇게 합해서, 합하면은, 여기에 비읍자가 또 여기에 또가 이렇게 있죠. 바로 우주의 이 무한성의 심볼을 나타내는 그림 인자입니다. 이걸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이 되죠. 이렇게. 예, 바로 이 밑에 비읍자는 요 부분을 뜻한다 그랬죠. 예, 이 부분을 잘라서 보면 바로 비읍자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합해서 이렇게 육각 도형이 나오면, 이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이 나오면, 이 육자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그 도형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요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연결을 해보면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만자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예,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육자도 육각별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 육각 도형이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이 나오면 7, 8, 9 했습니다. 7은 만자가 됩니다. 7에다 실에다가 꼬리를 이렇게 붙이면, 꼬리를 붙이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팔자는 38선에서 하니까 38로다가 해야 되겠죠. 38선에 만. 이것도 9자에다가 이렇게 꼬리를 붙이면 바로 만자가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되죠. 그래서 38의 만은 바로 미륵불의 불도가 되는 것이고, 7자는 현재 속가모니 불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가는 삼각형을 합해서 6이 나오면 기존의 절, 기존의 속가모니 절은 이제 38선의 미륵불의 절로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 자들이 이 역사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운행의 운행한다는 운자 운행의 38이 38선이 숨 쉰다. 이 사자 녹사자는 숨 쉰다는 뜻이 있습니다. 코가 콧바람이 나온다는 뜻이어서
예, 코에서 콧바람이 나온다는 뜻으로 로키의 넉사자를 이렇게 쓰죠. 이건 코에서 콧바람이 나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숨쉼을 이룰 때 이룬다. 이건 깃발이죠. 이렇게 장대에다가 깃발을 꽂고 이루는 것이죠. 예. 깃발을 세우는 것입니다. 숨쉼을 이루는. 예. 여기 입구자가 있고, 입구자 위에 이렇게 삐죽하게 나온 것은 코죠. 코. 그래서 숨쉼을 이룬다. 코와 입이 있으니까 숨 쉬는 것이죠. 숨쉼을 이루는.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가죠? 예. 돌아가는데 각이 졌습니다. 이렇게 네모로다 각이 졌죠. 돌아가는 57이다. 5가 돌아가려면은 5를 돌아가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걸 지우고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거 만자가 되고 7을 돌아가게 하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 돌아가는 미륵불의 불자와 예, 석가모니 불제자가 예,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으뜸의 묘한 넓음에 일묘연 만황맞네. 이렇게 으뜸의 묘한 넓음이죠. 38휴전에서 선에서 예, 하는 역사가 이렇게 여기도 휴전선이 있죠. 이렇게 예, 한반도 중간에 이렇게 휴전선에서 하는 역사. 이것은 삼수죠. 임진강 삼수. 추풍도가 있다 그랬죠. 성대. 예, 이렇게 예, 요것도 임진강입니다. 강. 이렇게 강물이 흐르죠. 강이 있고 이렇게 강물이 흐릅니다. 바로 이 임진강 추풍도 예, 이걸 나타낸 것입니다. 임진강 안에 추풍도가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역사가 예, 창조주의 역사로서 창조주가 인류를 창조하고 예, 녹두문자를 보면은 이것은 창조주를 뜻하는 모양입니다. 천자, 창조주. 그래서 예, 인류를 창조하고 예, 본별로 돌아갔다가 장인공은 이것이 DNA 이중나선, 염기서열이죠. 그래서 한 토막을 자르면은 장인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고 본별로 돌아갔다가 예, 이렇게 무한의 심볼 육각도형을 가지고 예, 육각도형이죠. 만자가 있고 육각도형을 가지고 다시 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올래. 무한의 심볼 도형을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묘한 넓음에 많이 가고 많이 온다는 뜻은 창조주께서 갔다가 다시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온다고 돼 있죠. 성경에 봐도 예,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변화. 예, 이건 쓸 용자. 쓰는 세상의 변화에
이렇게 38의 역사는 변하지 않는 y축으로다가도 x축으로라도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에 움직이지 않는 근본의 진리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근본, 이 우주의 무한성은 근본의 진리입니다. 우주는 무한합니다.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도 우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창조주 엘로힘이 우주까지 다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엘로힘도 다 우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창조주 엘로힘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과학기술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즉, 그리고 그 창조물들이 또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과 같이 담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할 때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창조성을 부여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심 본태양, 이 근본분, 이렇게 근본의 마음은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은 두뇌의 뉴런 세포에 있습니다. 뉴런 세포를 그린 것입니다. 근본의 마음은 뉴런 세포에 있다. 그리고 근본은 근본의 사람은 38선 판문점에 서 하는 밝음이다. 태양, 밝을랑, 태양, 빛냥. 그래서 이 근본으로서의 이 본심 본태양, 근본의 마음의 이 근본은 바로 태양신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태양신이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밝고 밝은 안명인중천지일, 밝고 밝은 사람 중에 밝을명, 여기도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반이 나눠진 것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라다보고 있죠. 그래서 아리랑 동산 역사를 바라보고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은 이것이 아리랑 동산이죠. 이렇게 이 깃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제 이건 땅의 사람입니다. 땅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과 같이 된다. 하나같이 된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과 같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거하노라.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류 구원의 역사,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제 하늘과 같이 영생의 반열에 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는 하나의 씨앗이 나와서 살다가 늙어 죽는데 이렇게 마치는데 일종무종일 하나의 씨앗이 나와서 늙어 죽는데 이제는 사람이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제 복제를 통해, DNA 복제를 통해 죽지 않은 영생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읍자는 영생이죠. 예, 무한성을 뜻하죠. 무한이 계속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화살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늙어 죽음이 끊어지는 으뜸의 진리입니다. 으뜸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늙어 죽지 않는 18세의 젊은 육신으로 영생하는 그런 불사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이 역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불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부경 각골문을 풀어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